붕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붕어를 푹 구워서 채에 걸은 것에 쌀을 넣고 간장 후추로 간을 한 것을 붕어죽이라고 합니다. 문헌 자료 열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붕어죽 즉어죽이라고도 합니다. 이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즉어죽법 삼소문사설 20필 18세기 부어죽이라고 하고요. 농정회의후 최한기 1830년경 즉어죽이라고 합니다. 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즉어죽방 6 식료찬용 전순위 1460년 즉어라고 하고요.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붕어죽 만드는 법 즉어죽방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 산림경제 원문 취대 즉어 거장도 련린 자란 공기 축사 치육 거피골 취원즙 학액미 작죽 가초강 등 물류 칙지 병상 삼방 개의료로인 번역문 창자는 제거하고 비늘은 그대로 둔큰 붕어를 삶아서 건져내어 대나무채에 걸러 살을 발라내고 껍질과 뼈는 제거한다. 걸러낸 육수에 생선 살과 쌀을 넣고 죽을 쓴후 후추와 생강 등 조미료를 넣어 먹는다. 타락죽과 호박죽 그리고 붕어죽은 노인에게 좋은 죽이다. 조리법 1. 큰 붕어의 창자를 제거하고 비늘째 그대로 푹 삶아 건져내어 대나무채에 걸러 살은 발라내고 껍질과 뼈는 제거한다. 2. 걸러낸 육수에 생선 살과 살을 넣어 죽을 쓴다. 3. 후추와 생강 등으로 양념한다. 조리기기 대나무채입니다. 문헌자료 2. 박해통고 원문 취대 즉어 거두 련린 자란 공기 승사 치육 거피골 취연즙 학액미 작주 가초 간 등을 요식지 체의 어로 인소식이야. 번역문 커다란 붕어의 내장을 제거한다. 물고기 비늘째로 흐트러지게 삶은 다음 건져내서 물을 걸러낸다. 껍질과 뼈, 가시를 발라내고 살마늘 사용한다. 물고기를 삶아낸 탕에 생선 살과 갱미를 넣어서 죽을 쓴다. 천초와 생강 등 조미료를 넣어 식용한다.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조리법 1. 붕어의 내장을 제거한다. 2. 손질한 붕어를 비늘째로 푹 무르게 삶은 다음 껍질과 뼈, 가시를 발라내고 살만 사용한다. 3. 물고기를 삶아낸 육수에 생선 살과 쌀을 넣어 죽을 쓴다. 4. 천초와 생강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소문사설 원문 부어세종 이건식 건 무수습기 치육난 성리 사야분 선의 담장 탕자 세원미죽 림비 이원 미즙 소허화 원의교균 영무의 립 후입탕교 균작죽 미심가 우성취 경자간자 내작증 죽승 온진 어유미 파호지 교조 기숙이 석수 어위지 여우 여중문 우병가 번역문 붕어를 깨끗이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서 물기와 습기가 없이 말린 후에
살코기를 취해 진흙 반죽같이 짓이겨 가루처럼 체에 받쳐 놓는다. 먼저 맑은 잔콩을 붓고 부드러운 쌀죽을 쑤는데, 죽이 끓으려고 할때 쌀죽물을 조금 떠서 붕어 반죽과 섞어 골고루 저어서 뭉친 것이 없게 한다. 쌀죽과 붕어즙을 섞어 골고루 저어서 죽을 끓인다. 맛이 아주 좋으며 비린내도 없다. 경찬연에 골에서 죽을 쑤어 따뜻할 때 임금님께 올렸는데 맛이 매우 좋아 조기죽도 가르쳤는데 참조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내가 예전에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서 이 방법을 들었다. 조리법 1. 붕어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은 후에 살코기를 발라낸다. 2. 곱게 지디겨 가루처럼 체에 받쳐 놓는다. 3. 먼저 맑은 잔국을 붓고 쌀죽을 쓴다. 4. 죽이 끓을 때에 쌀죽 물을 조금 떠서 2의 붕어고기 채로 내려놓은 것에 붓고 잘 저어서 뭉친 것이 없게 한다. 5. 4의 붕어즙과 쌀죽을 섞어 골고루 섞어서 죽을 끓인다. 맛이 매우 좋으며 비린내도 없다. 조리기기는 체입니다. 문헌자료사 농정회요 원문 취득 직업 거장토 련린자란 공기 축사치육 거피골 취원즙 악액미 작죽 가초강등 물료칙지 병상 삼기 상반계 의로인 번역문 큰 붕어 뱃속에 창자를 버리고 비늘과 함께 뭉그러지게 푹 삶은 다음에 건져낸다. 대나무채에 담아 고기를 걸러내고 껍질과 뼈는 버린다. 앞에서 삶은 물에 맵쌀을 넣고 죽을 끓인다. 여기에 산초와 생강 등 재료를 첨가하여 먹는다. 아울러 위에 말한 세 가지 음식 모두 노인들에게 알맞다. 닭죽, 소양죽, 붕어죽. 조리법 1. 붕어의 뱃속에 있는 창자를 버리고 비늘과 함께 푹 무르게 삶는다. 2. 삶은 붕어를 대나무채에 담아 고기를 걸러내고 껍질과 뼈는 버린다. 3. 붕어 삶은 육수에 맵쌀을 넣고 죽을 쓴다. 4. 산초와 생강을 넣는다. 조리기기 대나무채입니다. 문헌자료 5 의문 16지 원문 대측어 거두련님 자란 죽사 사거 피골 취즉 취여 취육 여즙 학액미 작주 가초 강등 물료 제자 일비 정보 살림 경제 번역문 큰 붕어의 내장과 비닐을 제거하고 푹 삶아 대나무채로 걸러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고기와 즙을 취한다. 맵쌀을 넣어 죽을 끓이는데 후추와 생강 등 조미료를 넣어 다시 한 소끔 끓여낸다. 정보살림경제 조리법 1. 큰 붕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비닐째 그대로 푹푹 무르게 삶는다. 2. 대나무채로 걸러 껍질과 뼈를 제거한다. 3. 붕어살과 즙에 쌀을 넣고 죽을 끓인다. 4. 후추와 생강 등 조미료를 넣어 다시 한 소끔 끓여낸다. 조리기기 대나무채입니다. 문헌자료 6. 식료 잔뇨 원문 치장위랭 하리적백 직어절 여회사량 갱미이압 화회자죽 초염총백 임의식지 번역문 장위 창자와 위장이죠.
장이가 냉하고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 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붕어 내장을 얇게 썰고 맵쌀 두 옥과 같이 삶아 죽을 만들고 산초, 소금, 파의 흰 부분을 넣어 임의대로 먹는다. 조리법 1. 붕어 내장을 얇게 썬다. 2. 맵쌀 두 옥과 붕어를 삶아 죽을 만든다. 3. 산초, 소금, 파의 흰 부분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7. 식료찬요 원문. 치산 후 적백리 제두통 불가인 불가하식 직어일근 송미사막 자죽 용습지과어회숙 거골세현 후죽숙 하어 입염 조조화 공심복지 번역문 산의 피와 흰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 참기 어려운 복통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등을 치료하려면 붕어 한 근을 준비하고 좁쌀 3옵을 삶아 죽을 만든다. 축축한 종이로 붕어를 싸서 불에 구워 익히고 뼈를 제거한 다음 잘게 간다. 죽이 익으면 붕어를 넣고 소금, 식초 등으로 맛을 맞춘 다음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축축한 종이로 붕어 한 근을 싸서 불에 익혀 뼈를 제거한 다음 잘게 간다. 2. 좁쌀 3옵을 삶아 죽이 되면 붕어를 넣고 소금, 식초 등으로 소금 간을 맞춘다. 조리기기 종이입니다. 문헌자료 8.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적백리 자통 불다식 미수 직어 6 7량 청량미 4량 귤피 말 오전 상화차작죽 하오미 초장 총조와 궁심식지 이복 엽치로 화장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적백이질과 꾹꾹 쑤시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저리고 마르는 것을 치료한다. 붕어국 7량 청량미 4량 급빛가루 5전 이것을 같이 섞어 죽을 쓴다. 오미, 산초, 장, 파를 양념으로 국으로 넣는다. 공복에 먹는다. 두번 복용한다. 또한 피로를 치료하고 오장육부를 고르게 한다. 조리법 1. 붕어고기 7량, 청량미 4량, 굴빗가루 5전을 같이 섞어 죽을 쓴다. 2. 오미, 산초, 장, 파를 양념으로 고루 넣는다. 입니다.